오늘은 과거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다시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언론이 이를 부채질할 때 차분하게 현상을 짚었던 신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보하려는 경쟁이 이어질 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차분하게 현상을 짚었던 신문. 바로 과거의 동아일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동아일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논조의 변화,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채운 이슈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하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약회사 모더나와 직접 통화를 해서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 나서자 예상했던 물량의 두 배가 확보되면서 이제 보다 안정적인 접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된 건데요. 신문들은 주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 나섰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모더나와 직접 통화 백신 2천만 명분 확보. 애초 협상 물량의 두 배 분량을 합의했고 공급 시점도 내년 2분기로 앞당겼다. 연내에 계약하게 되면 5,6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 백신 여론 악화에 팔 걷은 청와대가 뭔가 진가를 보여줬다. 이런 흐름의 보도라고 할 수 있고요. 경향신문도 이제 같은 논조의 기사를 쓰고 있죠. 문 대통령 직접 나서 모더나 백신 1,0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도입 시기도 2분기로 앞당겨졌다. 총 5,600만 명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마치 뭔가 짠 것처럼 되게 비슷한 제목을 썼는데요. 문 대통령 나서자 모더나 전향적 입장 백신 2천만 명분 확보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다른 신문이 3면, 4면에 톱에 세웠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일보는 이제 4면 하단에 이 기사 분량도 한겨레 경향 이 한국일보보다 한 절반 이하의 분량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통화 백신 2천만 명분 확보 2분기 공급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도차가 다소 느껴지긴 합니다. 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라는 이 포인트가 제목에 부각된 반면에 조선일보는 기사의 위치, 비중도 작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는 뉘앙스는 크게 들어있지 않은 보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앙일보는 1면에 기사를 썼는데요. 청와대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확 2분기부터 도입이라는 청와대 발표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했다는 것보다는 뭔가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느낌의 보도가 1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래도 이 사실을 이제 첫 기사, 좀 포인트가 되는 기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전달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동아일보는 논조가 확연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모더나 물량 2배로 코백스 도입은 흔들. 다른 신문사들이 모더나 물량을 2배 확보했다는 데 포인트를 뒀다면 동아일보는 코백스 도입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같이 부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섞어서 1면의 기사, 그것도 1면 톱기사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과는 확연히 다른 논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도입 시점과 접종 가능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요한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가장 먼저 도입이 된 코백스 퍼실리트의 경우 좌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모더나 백신과 별개로 이미 확보해놓은 이 코백스 백신이 좌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정확한 도입 시점이 확정된 백신은 아직까지 없다. 정부 발표는 모두 백신 도입이 시작되는 시기로 해외 수요가 폭증해서 뭔가 추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면 기사는 이렇게 2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불신에 독감 접종 71% 그쳐 코로나 접종 때도 재연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 백신 관련해서 이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백신 연관성에 상관없이 접종을 받은 고령자 사망 소식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이제 크게 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은 가장 까다로운 접종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딱 언급한 건 아니지. 사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아, 코로나 접종 때도 백신이 뭔가 이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흐름의 기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면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신 5,600만 명분 확보했다지만 코백스 내부서도 실패 위험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시기별 구체적인 도입 물량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부 백신은 여전히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도입 가능성 자체 의문이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대 모은 코백스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면 기사의 흐름을 짚어보면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신문들과는 다르게 아, 백신이 이 코백스 백신이라는 거는 아직 도입도 오리무중이고 뭔가 도입해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아니 정부가 백신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제때 도입을 하는 게 아니네. 뭔가 늦어지고 있네.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고 심지어 도입하고 접종을 하더라도 뭔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게 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아일보의 논조가 지난달 기사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11월 4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백신은 코로나와 싸움 가장 큰 무기, 신뢰 흔들리면 재유행 못 막아라는 기사인데 이때 조선일보와 같은 다른 언론사들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위험, 쇼크를 상당히 부각했었죠. 조선일보가 10월 22일 1면에 썼던 기사입니다. 엿새간 10명 사망, 독감 백신 쇼크. 정은경, 백신 사망 연관성이 없다. 전문가들 상황이 심각하다. 접종을 멈춰야 한다. 이후에 드러났지만 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환자들이 이제 고령으로 인한 질환 등이 영향인 거지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사망이 마치 백신으로 인한 독감 백신으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많이 부각을 하면서 공포를 부추겼는데요. 오늘날 동아일보가 말하는 그 백신에 대한 공포라는 게 사실 동아일보는 그러지 않았지만 다른 보수 언론들이 매우 부추겼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지적이 좀 함께 있어야 좀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를 제대로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4일 동아일보는 이제 백신은 코로나 가장 큰 무기다. 신뢰 흔들리면 재행 못 막아라는 기사를 통해서 좀 우려보다는 신뢰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전 양상 우려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 내년 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만들어낸 백신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에 비해서 코로나19 백신은 개발을 두고 각국의 제약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마 달리기처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백신이 가장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짧은 개발 기간은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에 동아일보가 언급했던 대목은 백신을 빨리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때 논조의 그 흔적을 찾아보긴 좀 힘들고 정부가 지금 도입한다는 백신은 생각보다 늦어. 안전하지 않아. 이런 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했던 지적들이 지금도 유효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빨리 하려고 하지만 빠른 것보다는 좀 안전한 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려는 전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만 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도입을 못해? 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코로나19 정부 대책 관련 한국 언론 가이드맵이라는 이제 알고리즘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데요. 한국 언론이 어떻게 코로나19 국면에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요. 확진자가 증가하는가? 아니요 라고 하면 과잉 대응을 비판하고 예 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주장 이후에 격상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격상을 하지 않게 되면 아니 정부가 해결 의지가 없냐라고 비판을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백신을 빨리 수입해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요. 부작용을 강조해서 아니 국민이 실험용 쥐냐 이런 우려를 한다고 전하고 반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아니 정부가 해결 의지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예견도 있죠.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주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확진자가 감소하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너무 늦었다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담은 지도, 이제 가이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11월에 있었던 보도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어서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언론이 뭔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응이 늦거나 서툴거나 잘못된 점도 분명히 언론은 지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더라도 언론은 까게 깔 거야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언론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까고 결과적으로 언론 내에서도 논조가 엇갈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 같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